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인생의 목표가 장래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그날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니 머지않아 큰 우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은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에게 뿌림과 같은 것이다. 참된 지식은 단순히 경전을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과 같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상대방의 결점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라.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하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